대화가 오늘은 지인분이 맛있는 면 사준대서 지금 사천으로 가고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맛있는 면 사준다 해서. 글씨가 아주 엄청나요. 작업하고 계셨는가 봐요. 그냥 손 좀 푼다고. 아, 여기 제가 좋아하는 면이 있네요. 마음이 편안하면. 성품이 안정된 면. 아, 성품이 안정된 면. 면이 두 개 있습니다. 이야, 면. 제 눈에는 이게 면으로 보이죠. 라면. 라면 같기도 하고. 네네. 색깔은 약간 메밀면 같기도 하고. 어떤 면을 제일 좋아하세요? 가늘고 탄력 있는 거. 탄력 있는 걸로 하면 파스타가 맞고요. 네. 가는 걸로 하면 국수가 맞고. 봄이에요. 빨리 시원한 냉면 먹으러 가야 돼요. 아, 냉면의 계절이 곧.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른 면들은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파스타는 오늘 거의 잘 알지 못해요. 저를 믿으세요. 여기 그 시그니처 메뉴가 네. 뭐예요? 면. 네. 고등어 파스타. 고등어 파스타. 네. 아, 고등어로도 파스타를 만드네. 네. 오늘은 고등어 준비한 제가 삼치로 준비했습니다. 삼치 파스타. 아. 고등어가 없으면 삼치 대신하고 아. 다른 게 없으면 뭐 전갱이, 꽁치도 가능하고. 아. 그때그때 그때 네, 그러면 네. 이게 좀 나는 걸로 주로 네, 하시는가 봐요. 고등어 가게시랑 네. 해산물? 저기 네, 해산물 해산물 드려야 될 거예요. 해산물이 아. 이 지역에 나는 거라서 되게 아, 이 삼천포에서 가게를 네. 많이 혼자 사는 거는? 이게 뭔가요? 남해 바다 해산물. 아. 고등어 삼치 고등어 대신 들어가는데 삼치. 아, 안 비린가? 안 비린. 냄새는 되게 좋은데. 아. 어, 비린내가 한 개도 안 나네요. 삼치가 비린내가 거의 없고요. 고등어가 약간 좀 남성적이고 삼치는 여성적이고. 고소함도 있고 좀 아삭하게 좀 그래서 그런지. 고등어가 없어요 시장에. 아, 요즘에 고등어가 잘 안 나요? 그게 나올 때가 있고 안 잡혀요. 보름 기간에는 또 고등어가 안 잡혀요. 아, 냉동을 못 써서 그렇구나. 네. 제가 얼마 전에 욕지도로 갔다 왔거든요. 고등어로 만든 면 요리가 한 개도 없어요. 그 유명한 욕지도, 고등어로 유명한 욕지도도 그게 없더라고요. 욕지도가 제주도입니까? 아니요. 앞에 이만하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아. 고등어를 양식을 해요. 욕지도에서는. 아. 고등어로 파스타를 한다는 생각은 아, 되게 비릴 줄 알았거든요.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아니. 되게 잘 어울리네요. 어, 맞아요. 입맛에? 재료 그 맛만 딱 살린 것 같아요.
이게 인공 감미나 이런 거를 안 해서 재료 본연의 맛이 좀 많이 살아난다. 근데 면 먹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젓가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선생님 입에는 맞으세요? 저는 이걸 특별히 좋아해요. 아. 해산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여기 오면은 해산물이 일단 싱싱해요. 아, 싱싱해 보여요. 네네. 근데 이게 오일만 이렇게 먹어도 안 느껴요. 왜 그렇죠? 저는 기분이 좋아서. 아, 본맛인 것 같아, 진짜 본맛.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와,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